자, 요 교재하고요. 그 다음에 요 교재 둘 다 꺼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거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할 때 문법 수업을 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독해, 이건 독해입니다. 이 교재는 독해 교재, 리딩 교재인데 리딩 수업할 때 스타일이 조금 다른데요. 뭐 요즘 뭐 여러분 한동안 리딩 수업을 못했죠. 학교 수업 대비, 학교 시험 대비하랴, 문법 정리하랴, 리딩 수업 못했는데, 자, 리딩 수업 스타일은 뭐 제가 쭉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쭉 여러분들이 먼저 조사하도록 합니다. 먼저 조사하라고 하는데 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먼저 조사를 하세요, 꼭 제발. 제가 이렇게 표시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해봐라 라고 먼저 쭉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교재에 표시를 해두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번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language, euphemism 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Americans usually say restroom for toilet. They also use plain instead of ugly.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Okay, why? They do it to soften or hide an unpleasant truth or to avoid hurting someone's feelings.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사해야 될 것은 뭐냐? 미리 좀 표시를 해봤는데요. Do it에 대한 얘기를, do it에 대한 얘기 조사해 주세요. 지금 뭐 예율이는 이게 뭔 소리 하는 건가 잘 모를 수 있는데 다음번 수업할 때 보면 이게 조사하라는 게 뭔 소리구나 라는 걸 점점 알게 될 거예요. Do it에 대해서 조사해 오세요. 문법 제목은, 문법 제목을 알려드릴까요? 대동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동사. Do it에 대한 얘기를 조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to soften or hide에서 to soften, 지금 soften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단어 학습했으니까 soften은 부드럽게 하다 라는 동사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고 to 뒤에 동사가 온 걸 보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to 부정사라고 배웠죠. 그러면 to 부정사의 용법에 대해서 조사해요란 말이에요. 이게 명사처럼 쓰였는지 형용사처럼 쓰였는지 아니면 부사처럼 쓰였는지, to 부정사의 용법입니다. 무슨 용법으로 쓰였는지. They do it to soften or hide an unpleasant truth or to avoid hurting. Okay,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To avoid가 피하다라는 동사고 동사 앞에 to가 있으니까 to 부정사고, to 부정사의 명사적이냐 형용사적이냐 부사적이냐. 간단하게 지금 뭐 문법을 제가 정리해 드린다고 했으니까 뭐 to 부정사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할게요. 간단하게 to 부정사의 역사는 여러분들 초등부 때부터 되게 길죠. 자, 부정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뭐라고 선생님이 먼저 했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거죠. to go there 이렇게 해서, 자, 얘들아 to go there의 뜻을 물어보면 선생님, 여러분들이 선생님 to go there의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뜻을 몇 개 얘기해 줄 수밖에 없다. 4개 얘기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to go there의 뜻은 뭐 거기에 가는 것,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가기 위하여,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가기 위한,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 이렇게 to go there의 뜻은 4가지로 설명해 줄 수밖에 없어 라고 여러분 초등부 때 얘기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중학생이 되면 여러분들 그때서 이게 명사적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된 거, 뭐 예를 들어서 to go there is my pleasure 이런 문장에 넣어볼까요?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 가는 것은 나의 기쁨이다, 거기 가는 건 나 되게 좋아한다 이런 문장인데요. 이걸 보고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 대답이 듣고 싶어,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요? What is your pleasure? 라고 묻겠죠. 네가 좋아하는 거, 너의 기쁨은 뭐니?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What is your, 이건 your로 바뀌어야 되겠죠. What is your pleasure? 그랬더니 To go there is my pleasure. 그래서 명사적 용법의 특징, 뭐에 대한 대답이며 What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t으로 바꿔 쓸수 있는 거죠. 그것은 나의 기쁨이다. 그거 뭐 거기에 가는 거.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렇게 해석되는 걸 보고 명사적 용법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학생이니까 조금씩 더 살을 붙이기 시작했었죠. 자, 사실은 근데 원어민들은 이렇게 주어가 긴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쓴다? 이 자리에 이런 거 대신 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어디로 보낸다? 이렇게 보낸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때 설명한 게 뭐였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고 가주어라 그러고 이걸 보고 진주어라 그랬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다. 그러고 나서 1학년 때 여기까지 얘기했었어요. 1학년 때 이런 얘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학년쯤 되니까 무슨 얘기 했느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문장. 그래서, 이번에 무슨 얘기 한 거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데, 마찬가지.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다가, 뭐를 살포시 넣을 수 있다. 이런 걸 넣을 수 있어. 이렇게 이런 걸 넣으면, 누가 강에서 수영하는 게 위험하다고 얘기한 거냐? 네가 강에서 수영하는 건 위험해. 나는 수영 잘하니까 별로 안 위험한데 네가 강에서 수영하는 건 위험해. 라고 하면서 얘를 보고 또 뭐라고 살을 붙였냐? 의미상의 주어다. 이렇게 붙였어요. 야, 의미상의 주어를 할때 어떤 내용도 같이 했었냐면, 자, 이번 문장의 뜻은 친절하구나. 누가 뭐 하는 것은 네가 저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것은 친절하구나 해서 의미상의 주어를 뭐 플러스 목적격으로 할 때도 있고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 시험 문제는 이제 for 써야 될 자리에 of를 쓴다든지 of 써야 할 자리에 for를 쓴다든지 해서 틀린 어느 것이 맞느냐라는 거 많이 나왔고요. 그러면 of를 써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의미상의 주어를 of를 사용해야 되느냐, 이거하고 뭐하고 같은 뜻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죠. 친절하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가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네가 강에서 수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뭐 하는 것처럼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누가 뭐 하는 것, 누가 뭐 하는 것,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에 of you를 한 이유가 이 문장 자체의 뜻이 친절하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 했는데 이게 you are kind, 너 친절하구나, 왜 그런 얘기를 해서 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쓸수 있을 때 얘는 그게 안 됩니다. 얘, 이 위에 문장도 얘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게 돼버리냐면 이렇게 돼버리죠. 뭐더쓸 필요도 없긴 한데 벌써 여기서 많이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는 위험한 놈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 이 문장은 너는 위험한 놈이다가 아니고 강에서 수영하는 게 위험한 거죠. 얘는 네가 to say so를 누가 하는 거야? it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to say so를 누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잖아, 네가.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 쓸수 있는 경우에 그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of you를 쓴다 라고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의미상의 주어, 뭐 이런 것들이 명사적 용법이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명사적 용법에서 또 여러분들이 살을 더 붙인 게 뭐냐? 자, 지금 이제 이 문장 원래대로 아까 전처럼 다시 되돌려 놓으면 이거 거기 가는 게내 기쁨이다라는 문장부터 시작했었죠. 오늘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네요. 자, 주 이제 명사적 용법이 할수 있는 거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는데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걸 보고 명사적 용법이구나라는데. 명사적 용법은 쉽게 설명하면 누가 할수 있는 역할을 it이 할수 있는 역할을 to 부정사가 하는 거예요. It is my pleasure 하고 있는 거. 그러면 얘가 it이 할수 있는 역할은 총몇 가지가 있냐면 총 세 가지가 있죠. it이 할수 있는 건 뭐도 할수 있고 주어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보어도 할수 있고 목적어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주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to 부정사가 it is my pleasure 하듯이 동사 앞에 올수 있는 it이 할수 있는 역할은 주어죠. 그래서 명사적 용법의 to 부정사는 할수 있는 역할이 주어도 할수 있고 보어도 할수 주어 할수 있는 거 지금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보호하는 거뭐 보여드리면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My hobby is to collect 뭐 많이 봤죠 이런 문장. 뭐 for in 할까요?
My hobby is to collect foreign coins. 이게 지금 여기에 이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서 보호를 하고 있다. 보호라는 말은 한국, 우리말에는 국어 문법에는 보호가 없기 때문에 보호라고 설명하면 학생들이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좀 풀어서 설명했었냐면은 어떤 것이다가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될때 보호인데 이렇게 설명해도 잘 모르겠죠. 뭐 간단한 예를 들면 He is a boy. 그 다음에 she is happy 이렇게 했다 그러면 he 지금 여기 보면 he is a boy 할때 여기에 boy가 어떤 것이죠. 근데 얘랑 합치니까 소년이 소년이다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보호라고 한단 말이에요. 것이다 될때그 것을 보고 명사 보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happy가 어떤 행복한인데 얘랑 붙이니까 행복하다가 됐죠. 요럴 때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형용사 보호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다시 돌아가서 my hobby, 하비를 이상하게 썼네요. HH입니다. Hobby is to collect foreign coins 하면 내 취미는 외국 동전 수집하는 것. 얘 붙이니까 이다가 됐어요. 그래서 이 투부정사의 명사적 얘를 보고 얘가 하는 일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얘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서 내 취미는 외국 동전 수집하는 것이다가 됐으니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얘도 안만 길어봤자 자, 이게 명사적 용법이란 걸 증명하고 싶으면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your hobby라고 묻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안만 길어봤자 My hobby is it. 내 취미 그거야. it으로 바꿔 쓸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고 명사적 용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hobby는 뭐 똑바로 스펠링을 고쳐 드릴게요. HOBBY.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주어 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이 문장에서 아이고 마우스 어디 갔어? 그렇죠. 여기 이렇게 주어 하는 거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호하는 것도 보여드렸고요. 그럼 목적어 하는 것도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목적어 하는 거할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좀 짜증나는 문법을 하나 외워야 됐었습니다. 자, 뭐 이런 문장 목적어 하는 거뭐 대표적인 거 이런 게 있겠죠. I want to go there. 나는 원하는데 무엇을 원한다? 거기에 가는 것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to go there가 나는 그것을 원해. 얘랑 문법적으로 하는 일이 똑같으니까 이 to go there를 보고 무슨 적용법이라고 그런다? 똑같이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고 want라는 동사의 무슨 어다? 목적어가 되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do you want?라고 물으면 되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짜증나는 문법이 바로 뭡니까? 자, 어떤 동사들은 동사에 따라서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고 또는 반대로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녀석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됐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like는 누구처럼, 뭐 플랜은 누구처럼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해서 플랜은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뭐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계획한다 이런 얘기할 때는 I plan to go there. 플랜은 want처럼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목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거기 가는 걸 좋아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거할 때는 I like to go there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된다? I like going there 이렇게 해도 됩니다. like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도 목적으로 가질 수 있고 이걸 보고는 동명사라 그러죠. 지금 표시한 부분이 공통적으로 뜻이 뭐다? 거기에 가는 것이라는 뜻이죠. 거기에 가는 거. 얘는 거기에 가는 중인이라고 해석될 때는 현재 분사라 그러고, 거기에 가는 것이라고 할 때는 동명사라고 하니까. 그래서 like 같은 경우에는 둘다 되는데, plan은 이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집어넣으면 안 된다. plan은 what에 대한 대답, 목적으로서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정반대되는 게 바로 누구였었냐면, 바로 이거였죠.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즐긴다 할 때는 뭐밖에 안 된다? 이 형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누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하는지 뭐 그건 사실 제 블로그에 다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 그것도 뭐 하여튼 뭐 기회가 되면 또 정리해 드릴 거고 어쨌든 지금 명사적 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To go there가 거기에 가기 위하여란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I woke up early this morning to go there. 그러면 내가 일찍 일어났어 오늘 아침에. 저? 왜 거기에 가기 위하여?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너왜 일찍 일어났니? 뭐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y did you get up early this morning? 왜 일찍 일어났어?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왜, wh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경우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뭐라 그런다? 부사라 그러죠. 이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부사적 용법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될 때 이제 조금 더 살을 덧붙이면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이제 중학교 됐을 때는 뭐라 그랬냐. 얘가 뭐를 나타내는 부사적용법이다? 부사적용법 중에서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기 때문에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만 여기에다가 뭘쓸수 있다? 이와 같이 in order나 또는 in order 또는 so as를 쓸수 있다. 이런 설명을 했었죠. So as to go there, 거기에 가기 위하여. In order to go there, 거기에 가기 위하여. 그래서 얘를 보고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용법. 일찍 일어난 의도죠, 이 부분이. 왜? 그래서 why?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되고 why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걸 보고 부사적용법이라 그랬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저 부사적용법은 근데 좀 이따 좀더 설명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살을 붙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시작한 문법들이 어떤 식으로 살이 붙었는지에 대해서 투 부정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 중입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거뭐 예를 들어서 뭐 예문을 하나 쓰면 뭐 많이 쓰이는 예문이죠. 뭐 이런 거 It's time to go there. 그리고 끊어읽기를 선생님이 맨날 이런 식으로 표시하죠. 그래서 시간 됐어, 시간 됐어.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거기에 가기 위한 시간이 됐다. 거기에 갈 시간이다. 뭐 해석은 뭐뭐 거기에 가기 위한이 되기도 하고 뭐 거기에 갈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용법일 때 무슨 용법? 문법적으로 이제 중학교 때 뭐라고 했냐? 예를 보고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했었습니다. 타임이 명사죠. 명사를 뒤에서 형용사가 길어서 꾸며주는 이런 형태를 보고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가서로 해석되는 예문은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 간단하게 I'm happy. 내가 어떻다? 행복하다. To go there. 거기에 가서 됐습니까? 거기 가니까 기분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니까 Why are you happy죠? Why are you happy? 애가 막 되게 막 즐거워하고 있어. 그래서 아, Why are you happy? 왜 행복해? 그랬더니 거기에 뭐 뭔지 모르겠지 하여튼 뭐 가족들이랑 어디 여행 가기로 했나 봐. To go there 해서 그래서 얘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를 보고 또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고 그랬다. 얘를 보고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얘를 보고 좀더 구체적으로 뭘 했냐. 얘가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했다?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 문법의 제목이 부정사인 이유가 있어요. 부정사. 자, 부정사. 저는 이제 그동안은 부정사란 용어를 잘안 썼어요. 학생들한테 아직 머리가 연글지 않은 학생들한테 부정사, 부정사 이렇게 하면 자꾸 뭘안 했다고 얘기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사란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뭐 고등학생 올라가니까 부정사란 얘기 써도 되겠죠. 근데, 지금 나 설명하는, 하고 있는 이 문법에 부정사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 이건 물론 일본 말을 그대로 해석하고 우리말로 바꾼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부정사란 말을 썼어요. 부정사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학생들이, 꼬맹이들이, 코찔찔이들이, 선생님, 선생님, to go there가 무슨 뜻이에요? 하면서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뜻을 하나를 정해서 얘기해 줄 수가 없다라 그랬죠. to go there의 뜻은 딱 하나의 go there는 거기 가다. 선생님, go there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다라는 뜻이지라고 내가 하나의 뜻을 정해서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선생님, to go there가 무슨 뜻이에요? 하면 난 뜻을 정해서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문법의 제목이 부정사인 이유는 뜻이 정해지지 않은 어떤 말이다라는 뜻에서 to 부정사, 부정사라고 하는 겁니다. 뜻이 정해지지 않았다. 어디에 들어가야 정해진다? 문장 속에
들어가야지 뜻이 정해진다라는 뜻으로 부정사 안일부자의 뜻을 정할 정자를 쓰는 거예요. not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의 제목이 부정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를 더 붙인 게 뭐냐? 여러분들 이제 중2 때부터 사를 더 붙이기 중1 때까지는 뭐한이 정도에서 끝났어요. 중2 때부터 여기에 사를 더 붙인 게 뭐냐? 뭐 이런 것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에 사를 더 붙인 거뭐 이런 거 붙였죠? 뭐 일단 he grew up to be a lawyer. he grew up 그럼 뭐 했다? 어른 됐다. 어른 돼서 뭐가 됐다? 변호사 됐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배웠냐? to 부정사의 무슨적 용법으로서 결과적 용법으로서 어디에 해당된다? 부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사적 용법은 원래 문장은 뭐였냐? 원래 문장은 되게 긴 문장이었어. 히 그루 이 부분이 원래는 어떻게 표시됐었냐면 해야 되냐면은 he grew up and he was a lawyer. 그는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뭐가 되었다? 변호사가 되었다. 이런 문장이었는데 아뭐 이런 거 쓰지 말자. 그래? 접속사 없어지니까 뭐를 할수 없게 됐다? 주어 동사 못 쓰게 됐네? 그럼 주어 동사 없애. 에? 이상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뭐 여기에 이 부분의 뜻이 뭐가 전달돼야 되냐면 변호사가 되다란 뜻이 전달은 돼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사는 아닌 거. 동사의 뜻을 변호사가 되다라는 뜻인데 그 앞에다가 to를 붙이니까 변호사 되다는 아닌 다른 뜻이 된 거. 이런 걸 보고 to 부정사의 결과. 그러니까 그가 어른이 되어서 그 결과 뭐가 됐다? 변호사가 됐다 하기 때문에 결과적 용법이고 부사적 용법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도 했었냐 하면은 이거 데리고 오면 되겠네. 이거. 이거 데리고 오면 되겠네. 자, 이걸 보고 뭐라 그랬냐? 뭐라고 살을 붙였었냐 하면은 얘는 투 부정사가 판단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라서 판단 근거. 뭔 소리? 이게 판단 근거가 뭐? 이게 판단 근거라고요? 뭔 소리야? 지금 상대방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너 친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상대방이 어떻다라고 내가 판단을 내린 거야? 친절하다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근데 그 판단을 내린 이유가 뭔가 좀뭐 내가 막 힘들고 괴로울 때 그런 얘기를 해줬나 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나 봐. 그래서 너가 친절한데 왜 친절하다고 얘기하냐? 그런 말을 해주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y am I kind? 내가 왜 친절한데? To say so 해서. 그래서 판단 근거를 나타내는 것도 무슨 용법이었다? 부사적 용법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뜻이 막 이렇게 막 7가지 투뭐 여기 투를 붙여갖고 뭐 이런저런 뜻이 되니까 뜻이 여러 가지가 되니까 그래서 뜻을 못 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배웠었냐 하면은 더 카피 머신 할까? 더 카피 머신 is easy to use. 무슨 얘기하고 있냐? 복사기가 어떻답니까? 그 복사기죠. 복사기가 사용하기 쉽다라 그러고 있죠. 사용하기 쉽다. 자, 이 부분의 to 부정사적 용법은 뭐냐? 어찌 어떤 사용하기 쉬운. 어찌 어떤 사용하기 쉬운. 그러니까 얘 어찌시적 용법이죠. 그래서 얘는 뭐 만드는 부사적 용법이다. 선생님이 어찌시라고도 하죠. 부사를. 어찌 어떤을 만드는 무슨 용법이다? 예, 중학교 때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to 부정사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해야 될 거, 앞으로 더 해야 될 거, 플러스 해야 될건 뭐냐? 앞으로 to 부정사에 대해서는 요런 걸더 배우게 될 거예요. 앞으로 배우게 될 거. 예를 들어서 the car needs to fix. 지금 틀린 문장이거든요. 틀린 문장이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잘못 표현한 거냐면 그 자동차는 수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잘못 표현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이거 B 플러스 PP죠. B 플러스 PP. B 플러스 PP면 여러분들이 문법 시간에 뭐할때 배웠던 거예요? 이거 수동태죠, 수동태. 그러니까 그 자동차가 수리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얘가 수리를 하는 거야, 수리를 받는 거야, 자동차가. 수리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to 부정사 뒤에 be 동사를 넣고 PP를 해서 to 부정사의 수동태 형태를 써야 되는데, 요!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때또 배울 게 뭐냐 하면, 이 표현하고 똑같은 게 뭐냐 하면, the car needs fixing도 똑같은 뜻입니다. 자, need는 원래 여러분들한테 need는 누구처럼이라고 했었냐면, need는 누구처럼, want처럼 to 부정사의 명사형분만은 목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need 뒤에 선생님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need는 to도만 목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데 왜 동명사가 왔습니까?라고 물으신다면, need 뒤에 동명사가 오면 이거하고 똑같은데 수동적 의미가 됩니다. The car needs fixing 하면 그 차가 고쳐질 필요, 고친 그 차가 고치는 게 아니고요. 고쳐질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을 할때쓸 수가 있다라는 것도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to 부정사에 대해서 조사해오라 했으니까 일단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urting에 대해서 조사할 거는 avoid가 want처럼인지 아니면 enjoy처럼인지 아니면 like처럼인지 아니면 try처럼인지 조사해오란 말이에요. 방금 얘기한 건 뭐냐? avoid가 동사인데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할 수 있냐?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질 수 있냐? 아니면 like처럼 to do가 오든 doing이 오든 상관없냐? 아니면 try처럼 to do가 왔을 때와 doing이 왔을 때 의미가 달라지느냐를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void, 그러니까 hurting이, 그러니까 내 말은 여기 이 자리에 to hurt가 문법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것을 조사해 오란 말이에요. to hurt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This style of speech is called euphemism. 수동태가 보이죠? 그 다음에 조사해 오될 건 뭐냐? Euphemisms are used in various situations in schools. Teachers refer to less intelligent students as intellectually challenged or as having special learning needs. 여기까지 조사할 거는 refer to가 무슨 뜻이에요? refer to. 자, refer to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익혀 되면 refer to A as B가 무슨 뜻인지, refer to A as B, refer to A as B가 무슨 뜻인지,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refer to A as B라고 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됐고. At funerals, people don't want to upset the family or friends of the person who died. Who는 뭐 조사하라는 거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who를 몇 가지 배웠습니까? 세 가지 배웠잖아. 제일 뭐 초딩 때부터 배웠던 의문사인지. 아니면 중학교 2학년 때, 중학년 2학,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관계사인지 아니면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it, that 강조 구문의 that 대신에 사용된 건지 이 후가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강조 구문인지 그리고 또뭐 거기에 추가해서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뭐 생략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조사해 오면 좋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o they say that the person passed away rather than died. 오케이. 자, 선생님이 옛날에 어떤 수호 어떻게 설명한 게 하나 있냐면은 자 이거를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하라고 안 했죠. 뭐라 그랬어요? 이걸 제발 좀 어떻게 익히자 그랬습니까? 얘를 익힐 땐 제발 어떻게 하자? Not only A, but also B! 하자 그랬죠. 그쵸? 그냥 익히지 말고, Not only A, but also B! 하자 그랬죠. 왜 그랬냐?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란 뜻이고, 얘랑 똑같은 게 뭐였습니까? 이거였죠. B, as well as A.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rather than을 익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A rather than B 라고 익혀야 돼요. 알겠습니까? A rather than B. rather than은 단어에 나올 거예요. rather than이 무슨 뜻이었나요? 오케이, 몰랐다면 단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rather than은 그냥 익히지 말고 어떻게 익히자? A rather than B. 병렬 구조입니다. 이 자리에 동사가 오면 동사가 와야 되고 명사가 오면 명사가 와야 되고 이거 다 지금 병렬 구조죠. Not only A벌어서 B, B as well as A.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A rather than B라고 꼭 익히세요. A rather than B입니다. 오케이, 써. 그 다음에 이제 that에 대해서는 뭐겠어요? that은 총 전번에 한번 보여 8가지 that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중에 뭐 하는 that이냐 이겁니다. that이 뭐 하는 that이냐. 그 다음에 뭐 생략할 수 있냐, 혹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으면 바꿔 쓸 수, that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좀 조사해 보세요. 됐습니까? that에 대한 얘기. 뭐 I like that 할 때 대신이냐, 뭐 I know that he is a doctor 할 때 대신이냐, the boy that can swim well is my brother 할 때 대신이냐, 뭐 동격의 대신이냐, it that 강조구문의 대신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뭐 생략할 수 있는지, 바꿔 쓸 수 있다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at the hospital, doctors use expressions such as private parts or down there for sex organs. Okay. 그래서 뭐 유즈한다, private parts, private의 반대말 한번 조사해 볼까요? private은 반대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private의 반이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t a party, a person who has had too much alcohol might be described as tired and emotional rather than drunk. 이거 어떻게 rather than 어떻게 읽히라고? 어떻게 읽힐 때 어떻게 읽히라고? 공부할 때 A rather than B 하라 했어요 분명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후도 아까랑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 후가 뭐 하는 놈이니, 의문사니, 관계사니, 아니면 it that 강조구문에 that 대신 쓰인 후니 이런 거. 만약에 바꿔 쓸 수 있다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니, 생략할 수 있다면 뭐 생략할 수 있니 아니면 생략할 수 없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has had는 뭐 굳이 얘기할 거 아 뭐 그거 얘기하자. 뭐 여기에 왜 have had는 왜 안 되는지, have had는 왜 쓰면 안 되는지 이유, 왜 has had가 굳이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might be described는 might be described 뭐 이거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ight be described 이 부분 어떻게 해석, 뭐 이거 특별히 조사할 건 없네요. 이건 근데 이제 뭐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보고 문법 할 때 이거 뭐 있는 뭐네 이랬어요. It might be described as.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while. 이제 while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while 그동안 무슨 뜻으로 알고 있냐면, while 무슨 뜻으로 그동안 알고 있어요? 뭐뭐 하는 동안으로 알고 있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선 그 뜻이 아닙니다. while의 뜻을 최소한 세 가지 정도 찾아보시고요. while의 뜻을 사전 찾아보면 다음에 뜻이 여러 가지 나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while의 뜻을 최소한 세 가지 정도 조사해 보시고 그다음에 while의 뜻이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이 while이 무슨 뜻인지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while these euphemisms might seem silly, they can be useful in protecting people's feelings. 그 다음에 데이는 뭐 대신 왔니겠죠? 지칭찾기라 합니다. 이 문법 대부분 데이가 가리키는 건 뭔지 지칭찾기. 그 다음에 without them. 자 without them은 밑에도 설명이 나옵니다. without them, without them에서는 뭐 밑에 설명할 거니까 그리고 일단 뭐 댐은 지칭찾기 해주세요. 댐이 가리키는 게 뭐냐, 뭐 without 댐을 해석하면 그것들 없이 이런 뜻인데요. 뭐 없이 이런 뜻인지 전체 내용이 파악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our culture would be more honest but much rougher.
뭐 간단한 거 한번 물어볼까? A, but B 하면 뭐예요? A, but B 하면 A, but B 하면 A이긴 하지만 그러나 B이기도 하다 이런 뜻이겠죠. 뭐 간단한 뜻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머치는 뒤에 러퍼 보입니까? 러퍼? 그럼 머치는 내가 뭐 조사라는 거냐? 이게 머치가 가진 뜻이 뭐 머치 머니 할때그 뜻은 아닌 거딱 보이죠? 그쵸? 그니까 머치의 뜻이 뭔데 얘 대신에 바꿔 쓸수 있는 걸 내가 몇개더 가르쳐 줬냐면 4개를 더 가르쳐 줬었어. 머치 대신 쓸수 있는 게 4가지를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뭐 전에 필기한 것에 찾아서 보세요. 됐습니까? 머치가 이건 머치 머니 할때 머치가 아닙니다. Thank you, very much 할때 much도 아니고요. 다른 뜻이죠. much money 할 때는 만 원이죠. 그렇죠? 만 원. much, thank you, very much 할 때는 뭐예요? 많이죠, 많이. 많이 고맙다죠. Thank you, very much. 매우 많이 고맙다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뜻이죠, 여기서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뜻이니까 얘 much 대신에 쓸수 있는 게네 개가 더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간단한 설명하겠습니다. Grammar to know. 투부정사 나왔네? 이 무슨적 용법일지 이거 조사 좀 해주세요. 이거 무슨 용법? To know가 이게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그러니까 이게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Grammar to know.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자, 가정법 if절을 대신하는 without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정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만약 네가 내 입장이라면, 만약 내가 너라면 이런 거. 자, 가정법의 히스토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조건문부터 시작됐었어요. 뭐 이건 뭐 가정법이 나오니까 설명드리면, 했던 거, 뭐, 일단 조건문하고 가정법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을 안 하는데 왜 구분을 안 하냐면 공통점이 다 if랑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if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건문인지 가정법인지 구분을 안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배운 건 조건문이죠. 그래서 if you get up Now, 쉼표, you can, 뭐, catch the bus 할까? catch the train 할까? 뭐, catch the train. 이러면서 이거는 가정법이 아니고 조건문이라 분명히 배웠어요. If you get up now, you can catch the train. 뭔 소리야? 네가 지금 일어난다면 너는 그 기차를 탈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이 get up now,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몇 퍼센트다? 50대 50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네 지금 일어나면 저 기차 탈수 있대. 이렇게 얘기한 거. 근데 지금 안 일어나면 기차 못 놓친대.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만약 이러한 조건이 이와 you get up now 하는 조건이 성사된다면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걸 보고 조건문이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조건문에서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거는 뭐 이런 거 집어넣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건문에서는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기 때문에 이 속에는 will 같은 거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건 조건문이고요. 가정법은 뭐 이런 거죠. If I were you 이거였죠. If I were you, 뭐 I will not do that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I will not do that이 아니고 I wouldn't do that 이렇게 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보아하는 이게 가정법이고, 가정법은 두 가지 배웠는데 가정법 뭐하고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었죠.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이 아닌 거. 이 문법의 제목, 지금 써 있는 이 문법의 제목은 가정법 과거인데,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이 아닌 거? 현재 사실이 아니고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걸 얘기한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너라면인데 내가 너가 될수 있을 가능성은 몇 퍼센트?
0%라 했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정할 때 쓰는 거라 했습니다.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I wouldn't do that. 난 저런 짓을 안할 텐데. 됐습니까? 이 가정법이었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without을 가지고도 가정법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Without. Without oxygen. 뭐가 없다면? 산소가 없다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산소가 없어질 가능성? 지금 산소가 없습니까? 산소가 있잖아. 근데 without oxygen을 가지고 산소가 없다면이라고 일어날 가능성이 몇 퍼센트인 얘기를 하고 있어? 가능성 0%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소가 없다면, 그러니까 여기에 will die out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의 핵심이 조동사 여기 이제 if절이라 했죠. 보통 if, 여기 나와 있죠. if it were not for oxygen으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if it were not for oxygen의 뜻은 만약 산소 덕분이 아니라면 이란 뜻이야. 만약 산소 덕분이 아니라면,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만약 산소 덕분이 아니라면, 이게 우리말스럽게 하면 만약 산소가 없다면 모든 생명체들이 뭐 할 텐데? 죽어? 없어질? 이렇게 해석하지 말자 그랬어. 우리가 가정법 수업할 때 산소가 없다면 모든 생물은 죽어? 없어질 텐데? 점점점. 왜 선생님 왜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요? 나 이거 가정법이라는 거 알고 있어 라고 티를 내는 거라 했어요. 됐습니까? 뭐뭐 할 텐데 점점점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랑 똑같은 뜻. 여러분들이 가정법 할 때 뭘 배웠냐면은 가정법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배웠었나요? 가정법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직설법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배우셨잖아요. 다 까먹었죠, 그새 또.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무슨 시제? 직설법 현재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without oxygen all living things would die out 하고 같은 말이 뭐냐 하면은 thanks to oxygen all living things will not 할게요. 그냥 will not die out 하고 같은 뜻이라는 거 이거 배웠죠. 그래서 누구 덕분에? 산소 덕분에 all living things will not die out. 모든 생명체들은 뭐 하지 않을 것이 텐데 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직설법이니까 모든 생명체들은 뭐 하지 않을 텐데 죽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러니까 산소 덕분에 모든 생명체는 죽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나 산소가 없다면 모든 생명체가 죽어 없어질 텐데 라는 말이나 똑같다는 얘기 가정법 할 때 배웠었습니다. 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without his advice, 그의 충고 없이 I 야, 이거 뭡니까? 이거 would have pp네. would have pp. would have pp는 이거는 would 뒤에 동사 원형은 뭐 할 때 배웠습니까? 이거는 가정법 과거 할 때 배웠죠. 근데 would have pp는 뭐라면서 배웠어요?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할 때 배웠고, 가정법 과거가 현재 사실이 아닌 거를 가정할 때 쓴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 사실이 아닌 걸 가정할 때 쓴다?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해석이 여기 써 있죠. 텐데 써 있네. 그의 충고가 과거에 없었다면이야. 얘를 보고 여기에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는 얘를 보고 가정법 과거로 쓴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내가 언제 실패했을 텐데? 과거에 실패했을 텐데야. 여기에 과거에라는 말은 없지만 여기에 과거에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아 이거 딱 보고 would have pp네? 그럼 이게 뭐다? 이 문법은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그가 언제 충고를 했었단 말이야. 사실은 과거에 충고를 해주는데, 근데 만약에 과거에 그가 충고를 안 했었더라면 I would have failed. 내가 언제 실패했을 텐데? 과거에 실패했을 텐데 사실은 과거에 충고를 해줬기 때문에 과거에 실패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랑 똑같은 말은 뭐가 되느냐? 그의 충고 덕분에겠죠? 얘랑 똑같은 말은 thanks to his advice. 그러면 나는 실패했다 안 했다? 난 실패하지 않았다. 무슨 시제 실패하지 않았다? 과거에 실패하지 않았다 하면 되니까 I didn't fail 하고 같은 말이에요. Thanks to his advice, I didn't fail.
그의 충고 덕분에 나는 과거에 실패 안 했어를 보고 뭐라 그런다.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직설법 과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를 가정법으로 바꾸니까 without his advice, I would have failed. 점점점 나는 과거에 실패했었을 텐데, 어이구 고맙습니다. 그때 충고해 주셔서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얘가 뭐로 바뀌나 보세요. If it had 플러스 PP를 보고 과거 완료라고 하죠. If it had not been for his advice, I would have failed 하고 갔다. 됐습니까? 그러면 고1 문법은 여기서 끝이야. 이게 사실 몇 학년 교재라고 그랬어요? 중3 교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이제 그 서수형 시험 많이 친다 그랬잖아요. 서수형 시 이거하고 요거 있죠, 요거? 요걸 가지고 고1 때 시험 문제 많이, 서술형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왜잘 많이 나오냐면은, 요거 보여요? 요거? 내가 지금 낫에다가 표시해놨죠? 그쵸? 여러분들이 아주 최근에 뭘 배웠냐면은, 얘를 여기다 갖다 놓을 수 있다는 걸 배웠어. 그렇지 않나요? 지금 시험 치고 있는 것도 그거죠. 그쵸? 지금 선생님이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설명하려는 문법의 제목은 뭐? 부정어의 도치죠. 부정어의 도치. 됐습니까? 그래서 부정어를 도치시켜가지고 문장을 써라 라는 서술형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도치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Were it, 위에 거, were it not for 이렇게 됩니다. oxygen. Were it not for oxygen 이렇게 됩니다. if는 생략할 때가 많고요. Were it not for oxygen 이런 식으로 도치를 시켜버릴 것을 알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not had it been for 이런 식으로 도치시키는 것도 뭐 도치시키는 것까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일단 머리에 쥐날 테니까 were it not been for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를 잘 봐두세요. 알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어거 뭐 이거 도치시킬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설명하면 아 그때 학원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겠구나. 이거 고1 때 단골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도치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그게 서술형 문제 많이 출제됩니다. 도치 단뭐 갈로 해놓고 당구장 표시해놓고 단 도치문으로 뭐 서술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 나오냐 하면은 뭐 without them 여기 나오는 거죠. without them. without them 하고 나서 내가 내 눈이 얼른 어디를 보냐 하면은 여기를 이렇게 볼 거예요. 그렇죠? 여기를 내가 얼른 왜 보냐 하면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야. 뭐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여기다가 가정법 과거라고 쓸 건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쓸 건지. 됐습니까? 둘 중에 뭐냔 말입니다, 이게.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는 얘를 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둘중 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건요 밑에 이런 거 관로 있잖아요. 요 관로 해놓고 같은 표현 써 있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요것도 관로 해놓고 같은 표현이 뭐가 가능한지 without them 대신에 얘를 보고 잠시 생각해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without them 대신에 쓸수 있는 표현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 수업은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뭐 내가 뭐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주면 그게 무슨 공부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시간 제발 좀꼭 가지세요. 여러분들 복사기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모의고사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뭐 어떤 글을 줘. 이 정도 길이 정도 돼요, 보통.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만날 글의 길이가 대략 요거보다 조금 더 짧습니다. 뭐 뭐 짧다 해봤자 한 두세 문장 정도 더 없을 정도, 그 정도 길입니다. 이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주제 찾기죠. 주제 찾기. 주제 찾기. 그 다음에 뭐 내용 파악이 되었는지, 이번 문제는 내용 파악이 되었는지에 대한 겁니다. 이런 거 읽었으니까 응용해서 이런 거에 적응해보면 이게 될까 안 될까 생각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V라고 써 있습니다. V라고 써 있는 건 이건 뭐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어휘 문제란 말이죠. 어휘 문제. 됐습니까? 그래서 위에 어떤 단어, 새롭게 배운 단어가 있을 텐데, 여기에 들어가면 딱 맞을 단어가 있어. 뭐겠니?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G라고 써 있으니까 얘는 뭐겠습니까? 그래머겠죠. 그래머니까 방금 우리가 without을 사용해서 가정법 할수 있다는 걸 배웠는데, without the doctor's help, she might have died. 그러면 얘, 여기도 제가 했던 대로 하면 돼. 이렇게 해놓고 내가 여기다가 가정법 과거니, 가정법 과거 완료니 조사해오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그걸 뭘 보고 대다 여기를 앞만 쳐다봤자 이게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알 수가 없어. 어디를 쳐다보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 어떻게 생겼는지 보라 그랬잖아요. 됐습니까? 여기 어떻게 생겼으니까 얘는 둘중 뭐니까 같은 표현이 뭐겠다. 됐습니까? 생각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에서 여러분들 조사해야 될건 뭐냐.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조금 깁니다. 오래간만에 접하거나 처음 접하는 친구, 수업 방식 처음 접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Number 2. 카테고리는 culture, 타이틀은 토테일이네요. 토테일, 키큰 이야기인가? 토테일, 키큰 토테일 이야기. 키가 큰 이야기가 키가 크기도 하고 키가 작기도 한가?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대충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소리 내서 자꾸 읽어야 돼요. 소리 내서 읽고 자꾸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긴 문장들을 막그막 고등학교 올라가면 애들 뭐 내신 잘 받으려고 막 빡세게 공부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빡세게 공부하는 애들 중에 막 그냥 뭐그 모의고사 문장, 그 다음에 뭐 교과서 문장, 그 다음에 부교재 문장 싹다 달달달달달 외우는 애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는데요. 진짜 보면 막 눈물 나게 막나잘 받아야 돼 등급 잘 받아야 돼막 이러면서 막 문장 달달달달달 외웁니다. 뭐 그러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한 3, 4등급은 나올 수도 있겠죠. 달달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3, 4등급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추천 노력 대비 성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읽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다음에 자꾸 읽어 버릇해야 돼요. 안 읽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Paul Bunyan was an American folktale hero. He was a logger who cut down trees at an amazing speed.에서 조사해야 될건뭐 이것도 셋중 뭐니겠죠. 의문사니 관계사니 아니면 이때 강조 구문에 대 대신 쓰는 훈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바꿔 쓸수 있는 건 뭐겠니? 생략할 수 있는 건 뭐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컷의 3단 변신 뭐예요? 컷이죠? 그럼 몇 번째 컷인지 이건. 됐습니까? 몇 번째? 첫 번째 컷인지, 두 번째 컷인지, 세 번째 컷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단 요거는 요거부터 먼저 하면 amazing. 내가 ing에 밑줄 걸으면 이거 뭐하란 얘기입니까? 둘중 뭐냐죠. 둘중 뭐냐. 그러니까 둘중 뭐냐는 현재 분사니 동명사니 이거죠. 이 ing는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뭐 at an amazing speed는 통째로 이렇게 좀 알아두는 게 좋겠어요. At an amazing speed. 해석은. 그 다음 문장, 다음 부분. Our tale describes, one tale describes him in an interesting way.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in an interesting way가 무슨 해석일 것 같아요? 해석이 뭐겠어요? In an interesting way. In an interesting way. 해석이 뭐겠어요? 협조 안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냥 질문할게요. In an interesting way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 이거.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 In an interesting way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 One tale이 뭐 한다? Describes 한다. 누구를? 힘을. 어떻게? In an interesting한 way로. 맞습니까? 한 단어인데 무슨 씨라야 돼요? 품사가 뭐라야 됩니까? 그것도 협조 안 하십니까? 당연히 뭐라야 되겠어? 그한 단어의 품사는 뭐라야 되겠다? 당연히 부사라야 되겠죠, 부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쉬운 질문 하나 더 하면 interesting이 ing도 둘중 뭔지 좀 생각해 주세요.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그 다음에 as a newborn baby, poor Bunyan yelled so loudly that he scared all the fishes out of the rivers. 에서는 as에 표시했으면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숫자 몇개 써요, 선생님이? as에다가는. 숫자 세개 쓰겠지, 뭐. 됐습니까? 자, as의 세 가지 뜻. 뭐라 했습니까? 뭐뭐 할 때, 란 뜻인지, 뭐뭐 하기 때문에, 란 뜻인지, 아니면 누가 뭐뭐 한 것처럼, 이란 뜻인지, 셋중 뭔지. as가 셋 중에 시간의 as인지, 아니면 이유의 as인지, 아니면 방법의 as인지, 조사해 보시기 미리 생각해 두시고요. 자, 선생님,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알아요?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출제되는 거 가지고 내가 좀 미리 여러분들 스스로 뭐 해보란 얘기야? 출제를 해보란 말이야. 내가 만약에 어떤 글을, 내가 시험 문제를 낸다면, 여러분들 자꾸 이런 것 보게 되면, as만 나오면 그 생각할 거야. as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을 때 as가 이세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야지 정확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that 있죠, that. 뭐 so는 할 필요 없겠다. so는 할 필요 없겠고, that이 8개의 that 중에 뭐 하는 that이냐 됐습니까? 뭐 하는 that이 몇 번째 that이니? 1번에 I like that 할때 that이니? I like that book 할때 that이니? It was not that cold 할때 that이니? 뭐 I know that 할때 that이니? 이거 읽죠. 8개의 that 중에 뭐 하는 that인지 됐습니까? Poor Bunyan yelled so loudly that he scared all the fishes out of the rivers. 뻥도 심하네, 그쵸? Poor Bunyan yelled so loudly that he scared all the fishes out of the rivers. Now, and he sure had an incredible appetite. 하고 있네요. And he sure had. 뭐, sure 이런 거 들어가면, 뭐, 이거를 강조하는 거겠죠? 그쵸? He sure had 하면 얘를 강조하는 거겠죠? 그쵸? 얘를 강조하고 있잖아, 그쵸? He sure and, 그리고 he sure had, 확실히 갖고 있었어. 뭐 이런 얘기. 그럼 내가 이 얘기 왜 자꾸 하느냐? 요거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sure를 쓰지 않고 강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sure 안 쓰고 지금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 sure를 안 쓰고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 됐습니까? 이거 얼마 전에 혹시 배우지 않았나요, 이거? 됐습니까? And he sure had an incredible. Incredible은 뭔 뜻이에요? 여러분 단어에서 나왔을 텐데. Incredible, unbelievable. 뭐 비슷한 뜻이죠. Incredible, unbelievable. 모르나요? 오케이. Appetite. 자, appetite에 대해서는 요런 것좀 해야 되겠다. 애프티타이트는 애티튜드는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애티튜드는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애프티타이트는 무슨 뜻인지 애프티튜드는 APPTITUD는 무슨 뜻이고 ATTITUD는 무슨 뜻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aptitude는 뭐고, attitude는 뭐고, 그 다음에 altitude는 뭔지, altitude는 뭔지, appetite는 뭐고, aptitude는 뭐고, attitude는 뭐고, altitude는 뭔지. 여러분들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 부교재를 받아보면 부교재에 헷갈리기 쉬운 단어들 이러면서. 모아 있는 게 있어요. 이런 학습 왜 하느냐? 여러분들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 어떤 문제 나오냐면 어휘 두 개를 이렇게 제가 이제 제가 시험지 만들 때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게 맞니? 이거 맞니? 할때 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뭐 이거를 한 세네 군데 해놓고 말 맞은 거 고르는 거리 짝 지은 것을 뭐몇 번이냐? 1, 2, 3, 4, 5 중에 뭐냐 하는 거.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헷갈리기 쉬운 단어들 정확하게 뜻을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his parents had to milk 2000 cows each morning just to keep his milk bottle full 에서는 밀크가 알고 봤더니 이거 품사가 뭐다라는 거 됐습니까? His parents had to milk 2000 two 잠시 미안합니다. 2000 cows 하고 있으니까 밀크에 이게 밀크가 이게 뭐가 아니야 지금 딱 봐도 명사가 아니네. 그렇죠? 명사가 아니고 뭐로 사용됐으니까 여기에서 밀크의 뜻은 뭐겠다. 이게 명사가 아니라고 뭐 보고 선생님 계속 얘기하냐면 지금 밀크가 뭐 뒤에 똑하니 와 있어. head to 뒤에 와 있잖아. 됐습니까? head to 뒤에 와 있으니까 밀크는 그 품사겠죠. 얘가 명사가 아니고 무슨 뜻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zen은 뭘 dozen이라 합니까? dozen. 단어에 나왔을 텐데. dozen을 일본 놈들이 뭐라고 발음하냐면 tas라 그래. tas. tas. dozen이 발음이 안 돼갖고 이 문디 바보 같은 놈들이 dozen이 뭐가 발음이 안 돼. 그래서 tas, tas 이래. 한 타스, 두 타스 뭐 이러죠. 그렇죠? 그럼 더즈는 뭐겠어? 12조. 됐습니까? 연필 한 타스, 한 다스라 그러나? 한 타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이제 연필을 뭐한 타스, 두 타스 이렇게 사지를 않죠. 그냥 한 자루, 두 자루 이렇게 사기 때문에 타스 뭐한뭐 아, 처음 들어보겠다. 연필 한 타스 이런 말. 아, 갑자기 옛날 사람 된 기분이네. 헤이. 연필 한 타스 산다 그러면 이렇게 상자 안에 연필 12자루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일본 사람들이 더즌을 발음이 안 돼갖고 타스 타스 한 타스 두 타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즌은 12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 더즌은 뭐 곱하기 12, 2 곱하기 11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엔 뭐 이치는 내가 지울 건데 무슨 얘기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이거 이치는 이치나 에브리 뒤에는 뭐할수 있는 뭐가 온다 뭐그 얘기겠죠? 그 다음에 to keep his milk bottle full에서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요 부분 먼저 보면 keep a 무슨 씨야 이거? 어떤이죠? keep a 어떤이죠? keep a 어떤 keep a 어떤 하면 무슨 얘기하고 하고 싶을 때 쓴다?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 라는 뜻일 때 쓰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keep 동사 앞에 to 붙었으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겠죠 뭐 그렇죠? 이거 뭔데? to 부정사인데 이게 명사적이냐 형용사적이냐 부사적이냐 그거 조사해 오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to 부정사의 용법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this kind of folktale is called a tall tale and it is uniquely American 이거 from 아닌 거 보이죠? 그렇죠? form of story죠 form This kind of folktale is called a tall tale and it is uniquely American form of a story. Okay, form은 S로 시작하는 단어 같은 말이 있는데요. 한번 form의 뜻을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사전 찾는 것도 알려드려야 될까요? 뭐 물론 여러분들이 사전을 서브 공부해. 이제 여러분 고등학생이 되면 스스로 공부도 뭐할줄 알아야 되고, 그러려 그러면 뭐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건데요. 자, 사전에다가 이렇게 뭐 폼을 바로 뭐 해봅시다. 폼 이렇게 치면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중딩들은 그냥 여기서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 끝내겠죠. 됐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발 이렇게 해서요. 자, 여기 보면 뭐 전체, 단어 수거, 뚝풀이, 예문, 유의어, 반의어, 영역사전 이렇게 나오잖아. 그쵸? 그럼 내가 지금 뭐 해오라고 한 거냐면 얘를 눌러보라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보면 답 나오잖아. 됐습니까? 그 중에 S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는지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헤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어를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건 요런 식으로 좀 공부해야 돼. 단어는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는. 뭐 on top form on top form all athletes are the athletes are all on top form 이 최고의 컨디션인 뭐 이런 뜻이래요. 됐습니까? 예문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뭐 뜻풀이, 단어 수거, 영영사전 영영사전도 많이 좀 이용해 주세요. A form of something is a type or kind of it이라고 돼 있네요. 뭔가의 form은
그것의 타입 또는 카인드를 보고 폼이라고 얘기한다고 같은 말이 타입이나 카인드나 뭐 솔트나 이런 게 있는 거지 쉐입이나 이런 게 있는 거죠. 오케이 사전도 제발 좀 이제 서버로 좀 하셔야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main characteristic of a tall tale is blank. 뭐 당연하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뭔지 물어보는 거고 characteristic은 왜 미줄 거라냐? characteristic의 뜻을 최소한 세 가지 정도 찾아보시고요. 내가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의 뜻을 세 가지 정도 찾아보라는 애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뜻들이 서로 우리말 해석에 연관성이 별로 없어.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중에 여기서 뭔 뜻으로 사용되는지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characteristic의 뜻을 최소한 세 가지 정도 찾아보시고 이 문장에서의 뜻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The Heroes of Tall Tales Solve Problems in Funny Ways That Are Hard to Believe 에서는 여기에다가 Solve에 왜 밑줄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밑줄 거라는 거 표시해놨는 건다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 계속 반복 내가 계속 이걸 반복하거든요 반복하다 보면 어디 딱 밑줄 거 있으면 아 선생님 또 저거 물어볼라 카네 하는 감이 올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쉽게 풀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학교 시험도 똑같이 뭐다 밑줄 쳐놨거든. 그러면 여기 왜 밑줄 꺼놨네? 하는 거. 아, 이거 관계대명사 쓸 자리인지 관계부사 쓸 자리인지 물어보는구나. 라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런 이상한 식으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자, solve에는 왜 밑줄을 꺼놨냐 하면은, 뭐 이것들, 예, 별거 아닌데요. 왜 solves가 아니냐. 됐습니까? 왜 solves는 안 되고 왜 solve 해야 되냐? 됐습니까? 뭐 중1 문제다 그쵸 오케이 수의 일치할 때 했던 겁니다 얼마 전에 했던 문법 중에 그 다음에 that 뭐 뻔하죠 8개 that 중에 뭐냐 됐습니까 이 that은 뭐하는 대식에 그러면 내가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든가요 생략할 수 있냐 없냐 바꿔 쓸수 있다면 뭐로 바꿔 쓸수 있냐 얘기를 하죠 8가지 that 중에 뭐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여기다 또 형광펜 칠했는데 뒤에 believe 보이죠? 그렇죠? 그럼 또 뭐?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냐 하겠죠? 됐습니까?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냐? 그 다음에 as만 밑줄 끌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에다 밑줄 거는 거냐면 지금은 as a result에다가 밑줄 걸었어요. 그러면 as a result에다가 밑줄 꺼놨으면 내가 무슨 요구를 할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어? 이강아 as a result에다 밑줄 꺼놓고 내가 무슨 요구를 할것 같아 당연히 그거겠죠 얘 대신에 쓸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학교 교과서에서 그렇습니까? as a result 대신에 쓸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한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 한네 가지 정도 배웠거든요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the events in them are often humorous and unexpected.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them은 뭐 조사겠어? 뻔한 거 아닙니까? 지칭찾기죠, 지칭찾기. 이 them이 뜻이 그것들이란 뜻인데, 뭐 대신 왔냐 이거죠. 됐습니까? 지칭찾기. 그 다음에 이거 너무 뻔해서 지울게요. 됐습니까? R는. 왜 is가 아니냐? 얘기 또 하긴 좀 그렇잖아. 왜 R냐? 이런 거. The events in them are often humorous and unexpected. Unexpected에 내가 ed에다가 밑줄 꺼놨죠? 표시해놨죠? 그럼 이건 무슨 요구사항이겠다. 왜 unexpecting은 이 자리에 왜못 오니? 말이죠. 왜 unexpecting이 아니고 왜 unexpected가 왜 와야 되니? 이건 실제 고등학교 문제에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표현이 맞니? 아니면 A가 맞니? B가 맞니? 이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그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 하면 ing형이 와야 될 자리니? ed형이 와야 될 자리니라는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출제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왜 expected가 왜 와야 되고 expecting은 왜못 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many tall tales are based on real American heroes, while others are just fictional stories 하고 있네요. 자, 여기에 based on은 뭐 단어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be based on 하면 뭔 뜻이에요? be based on 어디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뭐뭐에 기초하고 있다, 뭐뭐에 근거하고 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일단 요것도 해야 되겠네. 요거 하고 그다음에 뭐 얘는 뺍시다. 요렇게 하면 되겠다. 자, 리얼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여러분들이 해왔으면 좋겠다라는 건 뭐냐? 얘의 반의어가 뭐냐? 반의어. 됐습니까? 반의어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픽셔널로 갈게요. 픽셔널도 뭐 얘기할 거냐? 당연히 반의어가 뭐냐? 됐습니까? 리얼의 반대말은 뭐고, 픽셔널의 반대말은 뭐냐? 그 다음에 while 표시해놨는데, 혹시 아까 전에도 while 표시해놓은 거 봤죠? 그쵸? 여기에 while의 뜻이, while은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선 이런 뜻이구나라는 거. while이 무슨 뜻으로 사용됐는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while의 뜻은 뭐뭐 하는 동안인데 그게 아니라서 자꾸 해보라고 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while의 뜻이 뭐냐라는 거. 그다음에 다음 부분, tall tale tellers combine the information about what was really happening at the time with wild fantasy. 그래서 일단 이 문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는 뭐냐면 combine A with B입니다. combine A with B. combine A with B 하면 무슨 뜻일까요? 코테스 콤바인드. 요즘은 뭐 코로나라서 그 소년전 별로 안 하네. 오케이, 안 되겠다. 그래, 니 맨날 내가 가르쳐 줄순 없잖아. 그래서 컴바인 조사해 오세요. 뭐 컴바인 A with B가 무슨 뜻인지 됐습니까? 컴바인 A with B가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요. 알았어 그래. 하나하나 다 예의소 진짜. 코 풀어준다, 코 풀어줘. 이거 조사하려면 이런 게 해갖고요. 그 다음에 뭘 보냐면은 얘를 누르세요, 예문. 아, 지금은 수동태만 쭉 보이네. Combine A with B가 안 보이네. 아, 그쵸. 자, 그래서 Why don't you combine it with dance 하고 있어. Combine A with B인데 여기서 춤까지 합세하면 대박인데요? 너무 해석이 너무 우리말스럽다.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아, combine magic with those things 했으니까 뭐 하는 combine 합친다 무엇을 magic을 뭐랑 저것들과 combine A with B는 A랑 B를 합치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what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what에 대한 얘기. 그 what은 숫자 몇개 쓰겠어요? 숫자 두개 쓰겠죠 뭐.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사의 what이니 관계대명사의 what이니 됐습니까? 둘중 뭐냐? 그 다음에 뭐로 바꿔 쓸수 있니 이런 것들, 뭐 생략할 수 있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할 거는 둘중 뭐냐겠죠. ing에다가 표시했으니까 동명사니 현재 분사니. 됐습니까? 그래서 뭐 Tall Tellers가 combined 했다 information about what was really happening at the time with wild fantasy. 이렇게 쓸수 있네요. wild fantasy 대신 쓸수 있는 게두 단어인데요. wild fantasy 대신 쓸수 있는 게두 단어인데 앞에 나왔거든요. 이 앞에 wild fantasy 대신 쓸수 있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두 단어 중에 첫 글자는 F고요. 두 번째 글자는 S네요.
알겠습니다. Wild Fantasy 대신 쓸수 있는 게두 단어인데 위에 있고 그 첫 글자는 F고 두 번째 글자는 S입니다. 그게 뭘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Tall Tales were first told by the early American settlers. Okay. In those days, people didn't have TV or even many books, so storytelling was their entertainment. Okay.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를 빼고 대신 딴 걸 넣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지. 지금 이제 소를 해갖고 두 문장이 연결된 거잖아, 그쵸? In those days, people didn't have a TV or even many books, so storytelling was their entertainment.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소를 빼고 다른 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지. 소는 뭐랑 뭐를 연결할 때 써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할 때 쓰죠. 소 앞에 원인이고 소 뒤에 결과인데 뭐 이걸 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n those days 하고 told는 빼버릴게요. 그 다음에 뭐 storytelling 여기 뭐 ing 표시하겠죠? ing 표시했으니까 뭐 현재 분사니 동명사니 entertainment. 그다음 after a hard day's walk outdoors, people would gather together around the fire and share unbelievable. 하고 같은 말이 요 앞에 있었죠. 됐습니까? unbelievable 하고 같은 말이 뭐니? 그다음에 여기에 would는 왜 표시해 놨냐 하면은요. 이 would는 왜 표시해 놨냐면요.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있어. would가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했는데 가장 최근에 배운 would네 이거는. would 중에서 가장 최근에.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힌트는 몇 단어예요? 두 단어네요. 됐습니까? 이 would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됐습니까? People would gather together around the fire and share unbelievable storie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Grammar to Know에서는 수의 일치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데요. 수의 일치. 그래서 수의 일치는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수업 시간 설명할 때 자꾸 수의 일치를 설명할 때 무슨 얘기를 자꾸 하냐면 이 얘기를 자꾸 합니다. 무슨 말 합니까? 이 얘기하죠. 앞만 길어봤자 수의 일치를 설명할 때 제가 많이 쓰는 용어는 앞만 길어봤자 이렇게 앞만 길어봤자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 뒤에 수식어구가 따라와 동사와 주어 바로 뒤에 오지 않을 경우 주어의 수에 동사의 수 이게 뭔 소리지? 이거 봐도 모르겠다. 자 여기에 The main characteristic of tall tales are exaggeration. Exaggeration은 과장이란 뜻입니다. 과장. 무슨 얘기하고 있냐? 톨테일들의 가장 주된 특징은 과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톨테일의 가장 큰 특징은 과장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얘를 저한테 끊어읽기 시키신다면 분명히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됐습니까? 뭐의 뭐 톨테일들의 주된 특징 됐습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표시했단 얘기는 이 부분이 주인공이란 말이야? 아니면 얘가 주인공이란 말이야? 1번의 주인공이야? 2번의 주인공이야? 당연히 해석이 톨테일들의 주된 특징이라며. 그러면 톨테일들의 주된 특징 이러면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가 주인공. 얘는 무슨 시리뿐이야? 얘는 어떤 시죠? 어떤 특징? 톨테일들의 특징. 그러면 이거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거? 지금 특징이 과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톨테일들이 과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야. 특징은 과장이다. 누구의 특징? 톨테일들의 특징.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거 당연히. 이거 단수잖아 단수. 그러니까 it인데 지금 it are exaggeration 했는데 맞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여기 뭐 와야 돼? it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여기 설명 보면 주어 뒤에 수식어구가 따라와. 선생님이 수식어구를 맨날 어떻게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수식어구야. 어떤 시가 뒤로 갔다. 됐습니까? 근데 수식어구가 이거 톨테일스 하니까 이거 마치 뭐처럼 보이고 데이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얘한테 맞춰서 R 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문장의 해석에 톨테일의 주된 특징, 다시 말해 그것은 과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왜 R가 왔냐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풀어놨죠. 얘가 주인공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the way of using, 뭐 여기다 또 표시하겠네. the way of using the new machines is not that difficult. 이거 that 뭐 안 되시게? 이거죠 이거. 그쵸? that 이 very 대신 쓸 때도 있다 그랬습니다. it's not that cold. 그렇게까지 춥지 않아야죠. 됐습니까? 자, the way of using the new machines. 그래서 뭐? 새로운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새로운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 그 새로운 기계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방법이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야? 새로운 기계들이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야? 방법이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구? 얘란 말이야. 한번 길어봤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 보고 데이 하는 게 아니고 얘는 수식어일 뿐. 한번 길어봤자 얘 보고 뭐라 그러는데 이시니까 여기에 뭐가 오는 게 당연하다. 방법이 그렇게 way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is가 오는 게 당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이 반갑죠? 이거 반갑지 않나요? The rest of the students were surprised. 뭔 소리야? The rest가 휴식이 그 학생들의 휴식 뭐 이런 뜻이죠? rest가 무슨 뜻도 있다? 나머지란 뜻도 있다 했습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뭐 한 뭐 100명 쯤 있는데 100명 중에서 안 놀란 애들도 있었지만 한 30명 정도 안 놀랐는데 한 70명 정도가 놀랐다. 그러니까 뭐 30명 정도는 안 놀랐지만 나 그 학생들 중 나머지 학생들은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데이. 그러니까 데이 뒤에 R의 과거형 월가 온 게 당연하단 말이야. 그게 걔들 놀랐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건 뭐 할 때 썼냐면 뭐 the third of the student 이런 게 있었어요. one third of the student 그 학생들 중 3분의 1은 데이 취급한다 했죠? 그 다음에 뭐 the half of the apple the half of the 단수 오면 단수 취급한다 했던 거. 그래서 이 제목이 수의 1친 거죠. 됐습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냐 이러고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 1, 2, 3, 4, 5. 1번의 1, 2, 3, 4, 5 선택지는 여기에 1, 2, 3, 4, 5의 품사가 전부 다 뭐예요, 이거? 전부 다 명사죠. 그럼 각 명사의 무슨 형태? 각 다섯 개 명사의 각 명사의 무슨 형태? 동사형이 뭔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런 걸 조사하는 방법은 힌트를 하나 드리면 imagination의 뜻이 상상력이자 상상력, 상상. 그러면 사전에다가 뭘 타이핑하란 말 상상하다를 쳐보면 답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각 명사들의 동사 형태가 뭘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톨테일에 나올 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얘는 이제 읽고 해석해 보고 아 이런 얘기가 어떻게 톨테일에 나와 하는 거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톨테일의 특징이 뭔지 윗글을 읽고 이해가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톨테일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중에 톨테일의 특징을 갖지 않은 말은 뭔가라는 거. 알겠습니까? 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고등학교 영어는 뭐라 그랬냐면 해석이 되고 나면 국어 문제라 그랬어. 국어 문제랑 똑같다 그랬어요. 다만 뭐 모르는 단어가 많으면 해석 조차도 힘들어지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단어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했습니다. 지금 V라고 써있으니까 복하고요. 뭐 유머러스하고 퍼니를 짝지어놨으니까 언빌리버블하고 뭐를 짝짓겠니 라는 거죠. 얘들 둘이 무슨 관계니까 얘들 둘이 무슨 관계인 말을 넣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관로 안에서 G니까 뭐 문법이죠.
그래서 뭐 have가 맞냐, has가 맞냐, has가 맞냐, have가 맞냐, were가 맞냐, was가 맞냐. 이거 전부 다 동사에 알맞은 형태를 묻고 있는 거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고등학교 시험 문제 알맞은 거 고르기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뭐 아까 얘기했던 ing가 맞냐, ed형이 맞냐, 동사는 어떤 형태가 맞냐 이런 것들 진짜 많이 출제된다 했었어요. 오케이. 여보세요? 예? 예.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뭐 골라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암만 길어봤자 해보란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암만 길어봤자 해보려 그러면 일단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고요. 그러려면 단어를 알아야 될 겁니다. 자, 그렇구요. 일단 뭐, 이렇게 두 개만 해도 다음 시간에 수업은 빠듯할 것 같으니까 두개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한세개 내지, 뭐, 네개 정도씩 하는데 오늘은 두개 정도 하구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고등문법 교재. 자, 문장의 구성이라고 얘기해서 문장의 구성. 문장의 구성까지인데 뭐 알파벳 ABCD가 모여서 단어를 이루고 단어들이 모여서 어떤 덩어리를 바로 문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덩어리를 만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 아까 설명했던 거뭐 이런 거 있죠. 뭐 아까 설명했던 거 중에 뭐 to go there 이런 거 있죠. to go there. to go there 이런 걸뭐 어떤 덩어리라고 합니다. 자, 문장의 구성 파트를 좀 단순화시켜서 설명하면, 너뭐할줄 아니? 너뭐할줄 아니? 너 끊어읽기 할줄 아니? 이거예요.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는. 끊어읽기 할줄 아니? 끊어읽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끊어읽기의 첫 번째 규칙은, 뭐, 그 학교 선생님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아는 규칙으로는 항상 뭐를 붙여서 생각하냐면, 주어와 동사는 한 덩어리 취급하죠. 뭐. 여러분들이 초딩이었다면 누가다부터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다부터 찾아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은 무슨 원칙? 육하 원칙을 적용하는 거죠. 문장에다가 육하 원칙이란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다? 여섯 가지 질문을 한다. 어떤 질문? 언제? 어디?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라는 문장에다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 여기서부터 누가, 여기서 어떻게, 무엇, 왜라는 대답이네. 에 따라서 문장을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끊어읽기의 세 번째 규칙은 뭐 때문에 생긴 거냐면은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때문에 생긴 거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자꾸 이렇게 표시하는 것 때문에 생긴 규칙이죠. 무슨 시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가는 거? 어떤 시가 길어져서 이제 고등학생 될 거니까 형용사 구나 형용사 절이 뒤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요렇게 제가 표시하는 이세 가지로 세 가지 방법으로 문장을 끊어읽기를 합니다. 맨날 누가 다 어딨어 누가 다 어딨어. 주어 동사 찾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주어 동사만 찾으면 문장에 사실 영어 문장에 주어 동사를 찾고 나면 문장의 60% 70%는 해석이 끝났다고 볼 수도 있죠. 물론 함정을 깔아 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누가다 찾고 그다음에 문장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이 질문 여섯 가지 질문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 길어서 뒤로 가는 거 이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배워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중에 이제 유닛 1은 먼저 구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유닛 2는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될 거냐면 당연히 절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다음 유닛 3는 몰래나 유닛 3는 없나? 유닛 2로 끝나나? 아, 문장의 구성 요소. 아, 구절 설명한 다음에 문장의 구성 요소를 하겠대. 문장의 구성 뭔데? 그 다음에 끝이 나버리네. 간단하게 끝나네, 세 개로. 자, 저도 이제 여러분들 입장처럼 이렇게 학생의 입장으로 이렇게 앉아서 영어 문법이랍시고 수업을 듣고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상상은 안 가시겠지만. 됐습니까? 선생님이 맨날 뭐 구가 어쩌고저쩌고 절이 어쩌고저쩌고 맨날 설명하고 뭐 주어니 동사니 뭐 목적어니 막 그러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뭐랑 뭐를 구분을 계속 못했냐 하면은 명사랑 주어가 뭐가 다른지를 잘 몰랐었어 중학교 때. 분명히 다르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문법 설명할 때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중1 올라가는 애들한테 뭔 얘기부터 하냐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부터 합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은, 자, 명사니, 뭐, 형용사니, 이거부터 여러분들 뭐한번더 구분시킬게요. 명사니, 형용사니, 부사니, 뭐, 동사니, 이런 것들 있죠? 얘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건물을 짓는 거에 비유하자면, 이런 것들은 뭐에 대한 얘기다? 재료에 대한 얘기라며. 건물을 지을 때 재료에 대한 얘기가 명사니, 형용사니, 부사니, 동사니, 이런 것도 전치사니, 이런 것들이 재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주어니, 목적어니, 그 다음에 여기 동사란 말이 여기 또 들어가겠어. 그래서 헷갈리거든요. 원래는 동사가 아니고 국어 문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서술어라 그러는 거 있죠. 그거를 영어 문법 설명할 땐 자꾸 초술어라 안 그러고 동사라고 자꾸 그래요. 같은 얘기라고 하면 여기 동사란 말이 들어가긴 하. 원래는 여기는 전부 어어어로 끝나야 돼. 주어, 목적어, 보어. 그다음에 뭐 서술어, 그다음에 수식어. 근데 서술어란 말 대신에 영어 문법 설명할 때 동사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은 뭐냐 하면 건물에서 어떤 부분이 하는 역할에 대한 얘기야. 역할. 아직 잘 모르겠다? 자, 그러면 뭐를 하나 갖고 올 거냐면 벽돌을 하나 갖고 올게. 벽돌. 벽돌. 자, 벽돌은 분명히 재료죠? 그렇죠? 그러면 건물을 짓는데 벽돌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고 만들 수 없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벽돌을 가지고 바닥을 만들 수 있습니까? 바닥에 벽돌을 쫙깔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벽돌이라는 재료로 바닥이란 역할을 시킬 수가 있어. 벽돌을 가지고 벽을 만들 수 있습니까? 벽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벽돌이라는 재료로 벽도 만들 수 있어. 됐습니까? 벽돌이라는 재료로 창문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잖아. 그렇죠? 벽돌을 가지고 창문을 못 만드는 거야. 벽돌이라는 재료는 창문이라는 재료로 쓸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아니면 뭐 유리라는 재료, 유리로 바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유리로 바닥 만들면 와우. 그렇죠? 윗집 사람 아저씨들 뭐 빤스 바람 막 돌아다니 다 보이겠죠. 그러니까 유리라는 재료로는 바닥을 못 만드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명사로 할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야. 명사로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이 있어. 명사로 할수 있는 일은 주어를 할수 있죠. 왜냐하면 명사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누구,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니까 누가 뭐 한다 할때그 누가가 주어니까 명사 가지고 주어를 역할을 시킬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동사는 동사 가지고 서술어 동사를 만들죠. 그렇죠? 그다음에 명사 가지고 목적어를 만들 수 있어. 목적어가 무엇 무엇을 누구 누구를 또 와다고 후네. 그러니까 명사로는 목적어란 역할을 시킬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보호, 아까 전에 보호 뭐가 보호라 그랬으니까 보호라는 말을 한국 학생이 진짜 이해를 못하잖아. 왜냐? 이해 못할 수밖에 없어. 우리말엔 보호가 없으니까. 우리말엔 보호라는 개념 대신에 뭐 소수로라는 개념 대신에 있어. 그래서 보호를 내가 좀 쉽게 이해시키려고 뭐가 뭐 되거나 뭐가 뭐될때 보호가 된다 했다.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될때 것이 것이다 될 때는 명사보호, 어떠니 어떻다 될 때는 형용사보호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호라는 역할을 시킬 수 있는 재료는 얘랑 얘네 명사랑 형용사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식어는 꾸며주는 말이야. 꾸며주는 말. 꾸며주는 말인데 종류가 두 가지 있어. 무슨 시도 수식어라고 그러고 어떤 시 덩어리도 수식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또 수식어라고 합니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그러면 뭐 귀에 딱 대하는 좀뭐 부사죠. 부사, 부사의 덩어리.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게 이런 거야. 근데 그렇다면 이 동사는 명사가 될 방법이 없나? 이걸 의미를 풀어서 얘기하면 가다는 가는 것이 될수 있는 방법이 없나? 있죠. 길이 뚫려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To 도나 doing이 되는 거죠. 그 문법의 제목은 to 부정사나 동명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동사는 형용사가 될수 있는 방법이 없나? 있죠. 예를 들어서 excite가 흥분시키다 신나게 하는데 exciting 하면 어떤 신나는 excited 어떤 신난 기분을 느끼는 얘가 예를 들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문법의 제목은 뭐? 분사라고 하는 제목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얘들이 이게 큰 틀이야. 이게 큰 틀.
얘가 얘 되고 싶어 어떻게 해? 얘가 얘 되고 싶어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카인드가 얘 되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카인들리 하면 된다. 친절하니 친절하게가 되고 싶대. 어떻게 친절하게 카인들리 하면 되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외워야 될게 뭐가 있었냐? 조심해야 될 게. 레이트하고 레이틀리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문구들. 레이트는 어떤 늦은 또 어찌 늦게. 레이틀리는 무슨 뜻이다? 최근에라는 뜻이다. 이런 것들을 살을 붙여 나가는 게 문법이에요. 갑자기 얘기를 왜 하느냐? 후나 절은 이런 걸할수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후나 절은 뭐 예를 들어서 군대 명사 명 아니 잠깐 얘가 될수 있는 거야. 명사구일 수도 있고 형용사구일 수도 있고 부사구일 수도 있고 동사구일 수도 있어. 구란 얘기가 뭐냐면 구 다음에 이제 절이 나오는데 둘이 공통점은 다 어떤 단어가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거야. 긴 단어 끊어있게 했을 때 내가 한 단어씩 끊어있게 안 하잖아. 한 단어씩 끊어있게 하지 않고 뭐 모든 동물 이렇게 해갖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 예를 들어 in the morning을 in 자르고 the 자르고 morning 이렇게 안 자르잖아. in the morning을 내가 한꺼번에 이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한 덩어리잖아 이렇게 자르잖아. 그렇게 자르는 걸 보고 뭐 또는 뭐라고 부른다? 구나 절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나 절을 좀뭐 되게 막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걸 되는 어떤 토막을 보고 구나 절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구하고 절은 그럼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름을 따로 붙였겠죠. 어떤 차이가 있냐? 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얘는 주어 동사가 없을 때.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in the morning 이런 거 있죠. In the morning 언제 아침에. 근데 거기에 누가다 주어 동사 없잖아. 그렇죠? In the morning 같은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구라 그래. 근데 만든 방법이 in the morning에서 제일 중요한 얘가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게 in이야, the야, morning이야. 이세 단어 중에서 얘가 when, 언제, 아침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게 만들어준 게 in이야, the야, morning이야. in이죠, in. 그래서 그런 구를 보고 뭐라 그런다? 전치사 구라고 불러요. 전치사를 가지고 동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to go there를 보고는 무슨 구라고 부르겠어? 이를 보고는 to 부정사 구라고 부르겠죠. 그러면 얘가 어떤 문장 속에 들어가면 비로소 얘를 보고 주어다, 목적어다, to go there is my pleasure 하면, 뭐가? to 부정사 군대. 무순적 용법으로서 명사라는 재료가 되어서 문장에 to go there is my pleasure 했으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다? 주어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큰 얘기를 하겠단 말이에요. 지금 시작 부분에.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구는 너무 내가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좀 진정하고 그렇지. 내가 제일 흥분한 거지. 자, 어쨌든 뭐 어떤 질문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 보고 구나 절이라고 부른데 차이점은 얘는 주어 동사가 없는 거라 그랬어. 됐습니까? 얘는 그러면 주어 동사가 있는데 뭐 이게 여기서 when I was young 이런 거겠어. 여기서 예를 들면 when I was young 하면 내가 어렸을 때 언제 내가 어렸을 때 because I was sick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아까 why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인데 because I랑 주어가 있고 was랑 동사가 있으니까 절이라고 그럴 거고 그럼 하는 역할은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 절이라고 그럴 거고 이유의 부사 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얘기도 이어질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예문으로 든 것들은 뭐냐? They continued to talk about the population problem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했다. 끊어있게 이렇게 되겠죠. 누가 다 찾았어요. 그들이 계속했다. 그다음에 to talk about the population 미안합니다. pollution problem. pollution problem 이게 환경 문제죠. 환경 문제. 뭐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없다 칩시다. 얘가 없다 치면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였어. 그러니까 무슨 재료였는데 동사라는 재료였는데 여기도 동사라는 재료에다 얘를 갖다 붙이는 순간 자 선생님 to talk about the pollution problem이 무슨 뜻이에요? 네 가지 뜻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네 문장에 들어갔으니까 뭐뭐 하는 것이 됐어. 뭐뭐 하는 것이 됐으니까 암만 길어봤자 뭐고 이시고 그것을 계속했다 라는 뜻이고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 did they continu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to 부정사의 무슨 영용법이고 명사적 용법이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녀석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 얘기할 거야. 이런 녀석을 보고 뭐라고 부를 거냐?
두가 어떤 내가 끊어읽기 할때 분명히 이렇게 하고 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와우 이렇게 길어봤자 이시네 한 덩어리 취급했잖아. 그러니까 얘를 보고 구라고 부를 건데 절이라고는 안 부르고 구라고 부를 건데 왜 구라고 부르냐? 주어동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만든 재료가 뭐기 때문에 to 부정사기 때문에 정식 명칭 재료 명칭은 to 부정사 구라 그러고 하는 역할은 동사의 무슨 어다 to 부정사 구의 명사적 문법으로서 하는 역할은 무슨 어를 하고 있다 continue의 목적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이런 녀석을 보고 to 부정사 구라고 한대요. to do를 가지고 어떤 한 가지 질문 what에 대한 대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why did you turn down such a good offer? turn down 하면 뭐그 refuse의 뜻입니다. why did you refuse? 거절하다. 왜 거절했어? 그렇게도 좋은 제안을 such a good offer를 why did you turn down 해버렸니? 자, 이런 걸 보고는 동사가 몇 개가 아니, 몇 단어가 동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두 단어가 동사가 되고 있죠. 두 단어가 동사되고 있어서 이런 걸 보고는 뭐라고 그런다? 예의 제목은 동사 덩어리란 뜻의 동사구라고 합니다. 또는 구동사라고도 하고요. 자, 동사구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지? 동사구 나올 때마다 내가 설명했던 거 이런 겁니다.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지? 이시죠? 그쵸? 그럼 is로 바꾸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Why did you turn it down?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다리 사이에 낀군이 많이 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구동사의 동사구에 대해서 설명할 건 동사구가 무슨 어를 가질 수 있는데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데 목적어가 안만 길어봤자 안 하면 동사구 끝에 와도 되고 다리 사이에 낀가 놔도 돼. 그러니까 이 문장을 어떻게 해도 되냐? Why did you turn such a good offer down? 해도 된단 얘기야. 그리고 지금처럼 Why did you turn down such a good offer? 해도 되고. 근데 얘를 암만 길어봤자 하면 반드시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된다라는 문법이 중요한 문법이었습니다. Why did you turn down it은 안 된단 말이야. Why did you turn it down? 밖에 안 된다. 그게 동사구의 중요한 설명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했던 것. 어쨌든 동사의 덩어리니까 동사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Did you know the boy flying a kite on the beach 하고 있네요. 넌뭐 하고 있었니? 넌 아니 이 말이죠. 누구를? 보이를. 보이는 보이인데 어떤 보이? 해변에서 연을 날리고 있는 보이를 너 알고 있냐? 해변에 보니까 어떤 남자애가 막연 날리기를 하고 있는데 너걔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이 표시했단 얘기는 내가 명사구란 말이야, 부사구란 말이야, 형용사구란 말이야. 뭐야? 뻔하죠? 무슨 시 덩어리니까? 어떤 시 덩어리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일단 만든 재료는 이게 만약 아까 전처럼 뭐야? 읽기 교재였으면 내가 여기다 밑줄 그어놓고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이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날리는 것이에요. 날리고 있는이에요. 날리고 있는 중인이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현재 분사라고 그러죠. 현재 분사. 뭐뭐 하다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인 맞는 거고 현재 분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녀석을 보고는 명칭이 뭐냐? 분사구라 그러죠. 분사구. 분사구고 이건 재료라 그랬어. 재료. 재료는 분사구인데 얘를 가지고 하는 일은 무슨 시 하고 있다? 어떤 시 하고 있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교 선생님이 어떤 시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무슨 어의 역할을 한다? 꾸며주니까 수식 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됐습니까? 보이를 꾸며주고 있죠. 어떤 보이 아니? Flying a kite on the beach 하고 있는 보이를 알고 있니? 됐습니까? 그래서 ing가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이란 뜻으로 되기 때문에 동명사구가 아니고 분사구라 그러고요. 만든 재료가 분사라서. 그리고 얘가 하는 일은 보이를 꾸며주니까 꾸며주는 말을 수식어라고 합니다.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 선생님 그냥 수식어 이렇게 얘기해버리기 때문에 꾸며주는 말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library service will be changed. 뭐 여기 주어고요. 여기 동사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쭉 이렇게 긴데 내가 여기서만 끊는 거예요. 누가 library service가 will be changed. 뭐할 것이다? 바뀔 것이다. 이거 조동사 있는 수동태죠? 됐습니까? will be pp 했으니까. 그러니까 library 서비스가 바뀌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왜냐 대한 대답이죠. On July 1st, 7월 1일 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만든 재료는 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 전치사 구라 그러고요. 하는 역할이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을 보고 뭐라 그래요? 부사의 역할을 한다. 됐습니까? 전치사구로서 부사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구에서는 구가 종류가 이렇게 있다. 투부정사구, 동사구, 분사구, 그 다음에 전치사구. 뭘 보고 그런 얘기하냐? 전치사가 끌고 다니네. 뭐뭐 하는 중이 끌고 다니네. 날리고 있는 중인. 그 다음에 동사 두 단어가 합쳐서 동사 됐네. 동사구. 그 다음에 투두가 붙어서 한 가지 질문. What에 대한 대답이네. 투부정사구. 하는 일은 목적어. 동사구는 동사. 분사구는 어떤 시. 그 다음에 얘는 when에 대한 대답. 그래서 설명. 구란 몇 개의 단어가 모여서 문장의 일부를 구성하면서라고 돼 있어. 문장의 일부를 구성하면서.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몇 가지 질문 중에 하나의 덩어리가 된 거. 여섯 가지 질문 중 when, where, how, why, who, what, how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에 대한 여섯 가지 질문 중 한 덩어리가 된 거,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 거, 여섯 가지 질문 중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가 되는 것을 만들어내며 뭐는 없는 걸 얘기한다? 누가다는 들어있지 않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in the morning, 뭐 on July 1st 이런 거 누가다는 없었죠. 어떤 덩어리를 구라고 얘기한다. 구는 역할에 따라서 역할이라고 돼 있네? 역할? 일단 명사구, 앞만 길어봤자 뭐 되는 거, 앞만 길어봤자 it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만 길어봤자 what에 대한 대답 또는 who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끊어있게 했을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형용사구. 그 다음에 부사구는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 여기서부터까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동사구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다리 사이에 낀 뭐 turn on, turn off 이런 거 얘기한 거예요. turn on, turn off, turn down 뭐 거절하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치사구 아까 얘기했던 in the morning이나 on July 1st 이런 것들로 나뉘게 되고 전치사구는 형용사구나 어떤 시 덩어리나 또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Harry decided to have a party. Harry가 결정했는데 그것을 결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하는 것? 파티를 여는 것. 그래서 얘는 재료는 뭐고? 투부정사구인데 안만 길어봤자 Harry decided it이니까 it이 하는 역할?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료는 투부정사구인데 하는 일은 명사구다.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Terry gave up. Terry가 뭐 해버렸다? 포기했죠. Smoking. 담배 피는 것을. 언제? 몇 년 전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동사구 스모킹 담배 피는 건데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럼 it으로 만들면 반드시 어디다 넣어야 된다고? Terry gave it up.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뭐 어쨌든 동사구에선 그런 문법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There was a small garden. 뭐가 있었다? 작은 정원이 있었대네요.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네요. 어디에? In front of a house. 예,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구로서 하는 역할은 뭐의 역할한다? 부사의 역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 된 걸 얘기하는 거죠.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을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명사의 역할하는 구를 명사구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 읽기 했을 때 앞만 길어봤자 it이 되는 걸 명사구라고 한단 말이에요. Harry decided it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구라고 그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다? 투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 명사 적용법. ing 붙여가지고 뭐뭐 하는 거. Swimming is my hobby.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뭐가 될 수 있다? 명사의 덩어리가 될 수 있다. 해놓고 working out regularly. workout은 이제 뭐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는 거 이런 걸 workout이라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안만 길어봤자 it이네. It is vital. 필수적이다. vital 하면 necessary의 뜻입니다. 필수적이다. 누구에게? to our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게? 우리들의 건강에게 필수적이다. 규칙적으로 헬스클럽 같은 데 가서 워킹아웃 하는 것이 vital, necessary.
to our health, 우리의 건강에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뭐 important 뭐 이런 단어에서 이제 important가 파생돼서 vital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예를 보고 운동하다에 ing 붙이면 운동하는 중인이라는 분사가 될 수도 있고 운동하는 것도 될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로 썼다? 운동하는 것이 됐고 얘가 지금 안만 길어봤자 it이 될수 있다는 얘기는 안만 길어봤자 it이 될수 있다는 얘기 명사구란 얘기고 명사가 지금 it is vital 동사 앞에 왔으니까 하는 역할은 뭐다? 역할은 주어다 라고 얘기한 거야. 만든 재료는 동명사인데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명사의 재료는 명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은 문장의 주어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더 브라이드 앤 그룸 신랑 신부입니다. 신랑 신부가 뭐 했다? 약속했다. 무엇을 서로서로 사랑하겠다라는 것을. 됐습니까? 이번에는 아까는 ing인데 이번에는 투두죠. 프라미스는 누구처럼? 원터처럼 투두만 목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they promise? 걔들 무슨 약속했는데 to love each other 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만든 재료는 to 부정사인데 안만 길어봤자 뭐 됐고 it 됐고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은 promise 동사의 무슨 어다? 목적어다. 그 다음에 이런 뭐 이거는 어떤 시 역할입니다. 어떤 시 뭐 해석은 뭐뭐한 뭐뭐하기 위한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이 형용사구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뭐 하는 중인 분사는 현재 분사도 있고 과거 분사도 있죠. ing형이나 pp형. 그 다음에 전치사 덩어리가 무슨 시 덩어리가 될수 있다? 어떤 시 덩어리가 될수 있다? 그래서 a potato is a stem growing underground. 그래서 감자는 뭐다? 감자는 줄기래요. 감자는 줄기다. 줄기면 당연히 우리 눈에 보여야 될 텐데 줄기는 줄기인데 뭐 하고 있는 땅 언더그라운드에서 자라고 있는. 땅 속에서 자라는 줄기. 스템은 스템인데, 줄기는 줄기인데, 어떤 스템? 언더그라운드에서 자, growing 언더그라운드 하는. 그래서 얘가 무슨 시 덩어리다? 어떤 시 덩어리다? 이런 걸 보고 형용사구라고 하고, 만든 재료는 뭐다? 만든 재료는 현재 분사인데, 현재 분사로 무슨 시 역할하고 있다? 형용사, 어떤 시 역할하고 있다? 어떤 시 길어지면 영어에서는 우리말과 달리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was seen. 그녀는 본다가 아니죠. 이 수동태죠. 그녀가 보인다란 얘기입니다. 뭐로 보인다? 여자로 보인답니다. woman. 여자는 여잔데 뭐의 여자? of great determination. determination 하면 결정. 이란 뜻입니다. 결정. 그러면 woman of great determination 하면 어떤 여자? 엄청난 결정력을 가진 여자란 뜻인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녀는 결단력이 뛰어난 사람, 여자로 보인다란 뜻입니다, 지금. She was seen as a woman of great determination. 그래서 이 녀석은 지금 전치사가 끌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 하면 얘를 보고, 재료는 뭐다? 전치사 군대 하는 역할은 woman을 꾸며준다. 어떤 woman of great determination의 woman. 결단력의 여자.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네요. 그 다음,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그 다음에 방법을 나타내는 how 빠졌네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돼요. when, where, how, why니까 뭐의 역할? 어찌시의 역할. 하며,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부사가 하는 역할은 이게 동사를 하다라 그러죠. 어찌하다 예를 보고 어떤이라 그러죠. 어찌 어떤 그러니까 어찌시가 할수 있는 역할은 어찌하다도 만들 수 있고 어찌 어떤 날씨 매우 추운 날씨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사를 어찌라 그러죠. 어찌어찌도 할수 있고 어찌어찌 걸어간다 매우 느리게 걸어간다. 부사도 꾸며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부사구라고 한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왜 일찍 일어났니? 거기 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다. to 부정사의 부사용법. 그 다음에 분사가 아니고 분사구라고 해야 돼요, 여기는.
그냥 분사로 하면 안 된다. 분사 구문이라고 해야 돼요. 분사 구문. 분사 구문은 분사할 때 선생님이 분사랑 분사 구문은 전혀 다른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게으른 놈이 나타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했을 때 분사 구문은 부사였습니다. 그다음에 전치사 뭐 아까 나왔던 on July 1st 7월 1일 날에 이런 것들 그럼 뭐 전치사구 이런 게 부사구가 된다 해놓고 We can use the internet. 우리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Where? To get job information. 직장 정보, 취업 정보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뭐? 의도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To get job information 하기 위해서. 취업 정보를 얻기 위하여. 무엇을 뭐할수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여. 이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번에는 부사대용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right yellow flowers appear. appear 나타나답니다. 그래서 밝은 노란색 꽃들이 뭐 한다? 나타난다. 주어 동사 누가 다죠? 그 다음에 얘는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재료는 뭔데? 전치사군데 하는 역할은 뭐의 역할하고 있다? when, where, how, why. when에 대한 대답인 부사의 역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 여기에 문제를 원래는 시험을 치는데요. 바로 시험 치면 어려울 테니까. 됐습니까? 이 부분은 뭐 해봐라? 여러분들이 숙제로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숙제로 풀어오시면 제가 풀이하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6분 오버됐네요. 쏘리. 고등부입니다. 고등부니까 좀 빡시고 타이트하게 공부해야 되겠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